안녕하세요.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홍 연구사입니다. 이곳은 저희 연구소의 자랑 유전자원센터입니다. 유전자원센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보존 관리하고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인장관과 다육식물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다육식물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식물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사는 식물들인데요. 최근에 남아프리카 식물들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식물들은 리돕스 속의 식물들인데요. 굉장히 돌처럼 생겼죠. 리돕스의 어원이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 커다란 식물들은 아가베라고 불리는 아가베 속의 다육식물인데요. 술의 원료로 굉장히 유명한 다육식물입니다. 멕시코에서 데킬라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고 있는 아가베 속의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는 가장 유명한 다육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케베리아입니다. 에케베리아는 다육식물 유통량 중에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본파이어라는 품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식물이고요. 이쪽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다육식물을 전시해둔 곳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긴 이 품목은 세덤이라고 불리는 다육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꽃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줄기 부분이 굉장히 기린처럼 길다고 해서 꽃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육식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온라인 전시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사진들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